제주도를 만든 선문대 할망. 아주아주 오랜 옛날 사방에 푸른 바닷물이 넘실대는 너른 남해바다에 선문대 할망이 나타났어. 선문대 할망은 어찌나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키도 큰지 그 깊은 남해바다가 무릎까지밖에 안 왔지. 한참을 걷던 선문대 할망은 주위를 둘러보았어. 에이고, 힘들다. 어디 앉아서 쉴만한 곳이 없나? 선문대 할망은 걷고 또 걷다가 앉아서 쉴 곳을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육지로 달려가서는 치마에다 흙을 가득 담아 날랐지. 그러자 뚝딱 커다란 섬 제주도가 만들어졌어. 하도 흙을 많이 담다 보니 어느새 치마가 너덜너덜해져서 치마 사이로 흙덩어리가 새어나와 작은 산이 되어버렸지. 어느덧 할망이 나른 흙이 쌓이고 쌓여 높은 산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한라산이야. 너무 뾰족하면 불편하니 쉬기 좋게 만들어 볼까? 선문대 할망은 앉기 좋게 산 꼭대기 한가운데를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백록담이란다. 이제야 좀 쉴만하군. 선문대 할망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라산을 베개 삼아 드러누웠어. 그런데 치마에 흙을 나르느라 더러워진 치마를 보고는 빨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선문대 할망은 한라산에 걸터앉아 우도에 치마를 대고 빡빡 문질러 빨았어. 하지만 옷 한 벌로 지내기에는 무리였어. 매일 빨래를 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옷이 더 있어야겠어. 선문대 할망은 제주도 사람들을 불러 말했어. 명주로 된 치마를 한 벌 만들어주면 내가 섬에서 육지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주겠네. 정말이요? 저희가 꼭 명주 치마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며 선문대 할망에게 옷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선문대 할망의 커다란 덩치에 맞는 치마를 만들려면 명주실이 아주 많이 필요했지. 사람들은 밤낮으로 명주실을 모으고 또 모았어. 드디어 새 옷이 생기겠구나. 선문대 할망은 육지를 잇는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걸 어째? 아무리 모으고 모았어도 명주실 딱 한 통이 모자라서 그만 명주 치마를 완성하지 못한 거야. 치마가 완성되지 못하다니. 실망한 선문대 할망은 다리 노터니를 멈추었어.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단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는 육지를 잇는 다리가 없고 선문대 할망이 다리를 이으려고 옮겨놓았던 바위들이 바위섬으로 띄엄띄엄 남아있다고 해. 몸에서 실을 뽑아내는 벌레가 있다고? 이야기 속에서 선문대 할망의 옷을 지으려고 제주도 사람들이 그토록 모으고 모았던 명주실은 비단을 짤 수 있는 실이야. 그런데 이 명주실이 애벌레 몸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니? 명주실은 누에 나방의 애벌레인 누에 고치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이거든. 어떻게 애벌레 몸에서 실이 나올까? 또 누에 나방은 어떤 곤충일까? 누에 나방은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서 어른 벌레가 되는데 알에서 갓 깨어날 때는 털이 있는 검은색 몸이 뽕나무 잎을 먹으면서 한번 허물을 벗으면 털이 없어지고 회색 몸으로 변해. 누에 나방 애벌레는 모두 네 번 허물을 벗으면서 하얀 애벌레인 누에로 자라나. 이렇게 자란 누에는 입에서 실을 토해서 고치를 만들고는 고치 속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어른 벌레가 돼. 이 고치로 명주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누에로부터 명주실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집에서 누에를 길러왔는데 농가에서는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만드는 고치를 얻고는 했지. 누에에게 뽕잎을 잘라주면 누에는 뽕잎을 먹고 몸이 점점 커져. 누에가 네 번 허물을 벗고 난 다음 고치를 지을 때쯤 지피나 종이 같은 걸로 만든 섭에 누에를 올려주면 누에는 그 섭에서 입으로 명주실을 뿜어내서 고치를 만들지. 고치 하나에서 나오는 명주실은 무려 1.5km나 된다고 해. 아무리 그래도 엄청난 수의 누에를 치지 않는 이상 이야기 속 어마어마한 몸 크기에 선문대 할망 옷을 짓기에는 명주실이 모자랐을 만도 하지. 누에를 치려고 심는 나무가 있다고? 누에 나방 애벌레는 뽕나무 잎을 먹고 자라난다고 했지? 먼 옛날 귀한 비단을 얻을 수 있던 누에치기는 나라에서도 장려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 신라 박혁것의 17년에 임금이 직접 마을을 돌며 누에치기를 강조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태종 때에는 거의 모든 집에 뽕나무를 몇 그루씩 나누어 주어 심게 해서 집집마다 누에치기를 하도록 했다고 해. 뽕나무는 특별하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는 아니지만 누에를 치려고 심어 기르던 아주 특별한 나무였던 거야. 뽕나무는 다 자라면 7에서 12m까지 자라고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야. 가지에 어긋나게 자라는 잎은 심장 모양인데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생기고 끝이 뾰족해. 뽕나무는 대부분 암꽃과 숫꽃이 서로 다른 그루에서 피는데 5월에서 6월에 이상 모양으로 핀 꽃송이가 그대로 열매가 된단다. 이 열매가 바로 우리가 흔히 오디라고 부르는 열매야. 처음에 연두색이던 오디는 익으면서 빨갛게 변하고 완전히 익으면 까맣게 변하는데 아주 달고 맛있어서 먹을 것이 많지 않던 옛날에는
사람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기도 했어. 지금도 오딘은 술을 담가 먹는 데나 약으로 쓰여. 말린 오딘은 오줌을 잘 나오게 할 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대. 오딘뿐 아니라 뽕나무의 속껍질도 약으로 쓰는데 말려서 먹으면 열을 내리게 해주고 오줌도 잘 나오는 효과가 있다고 해. 예전에는 수백 년이나 살아온 오래된 뽕나무가 많이 있었단다.